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반복된 실수, 반복된 잘못, 그리고 늘 후회하는 이런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그 은혜 앞에 찬송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전 세계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